라면 먹어주셔라. 안녕하세요, 담배스입니다. 오늘 먹어볼 건 해태에서 나온 구운 우리쌀 오징어 땅콩이라는 제품입니다. 오징어 땅콩인데 우리쌀로 만들어서 더 고소하다고 되어 있고요. 얼마 전에 그 오리온 그 오징어 땅콩 그 공장에 불이 나서 요즘 제품이 잘 안 들어온다고 그런 것 같은데. 자, 하여튼 가격은 요거 1150원짜리고요. 고소한 땅콩이 들어있고 맛있게 생겨난 느낌입니다. 자, 과연 오리온 오징어 땅콩하고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? 영양성분은 당류가 무려 19g 상당히 높은 편이고요. 그 다음에 나트륨 13%, 뭐 포화지방 뭐 그 정도 되어 있는데 좀 당류는 좀 많이 들어있는 것 같네요. 자, 어떤 보상 겉에 생긴 거는 뭐 오징어 땅콩이랑 비슷한 것 같고요. 뭐 향도 비슷하고 색감은 약간 더 약간 주황색 그런 게 좀 더 들어간 느낌입니다. 바삭함은 원조에 비할 바는 아닌 것 같고요. 쌀로 만들어서 그런가? 좀 오징어 땅콩은 좀 바삭하게 씹히는 맛이 최고인데 그렇게 되어 있고 겉은 좀 뭐가 좀 원조는 좀 뭐가 좀 묻어있는 그런 느낌인데 이건 좀 그런 건 없네요. 보시니까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생각보다 좀 작게 나오는 것 같죠? 예. 오징어 건 좀 꽉 차있는 그런 느낌인데 하여튼 그냥 뭔가 몰라서 한번 구입을 해봤는데 뭐 오리온 꽤 난 것 같고요. 오리온 거 그 겨자인가? 그 제품도 괜찮은데 그 제품도 보기 힘들더라고요. 뭐 오징어 땅콩 좋아하신 분들은 뭐 쌀로 만들었다 보니까 관심 가지신 분들은 한번 드셔보시든지 마셔보시든지 알아서 하시고 오늘 하루도 즐거운 하루 되시기 바라겠습니다. 안녕히 계세요. 안녕하십니까. 구독하고 추천해주세요. 내가